넘기는 게 조금 타이밍이 늦을 수 뿐이지. 이건 연습하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잘 쫓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발린 부분 하겠습니다. 덩궁궁따궁 더 입소리로 다 한 장단씩이죠. 입소리 하나 둘 셋 넷 덩궁궁따궁 덩궁궁궁궁 공공공공 공공공따공 덩덩덩구 공공공따공 덩구 공공공따공 덩 따라락따공 공따공까지 잘하셨습니다. 쳐볼게요. 다 한 장단씩 가지고 시작. 공공공공 그 사이에 배우고 하세요. 덩궁궁따궁 시작. 순서를 모르겠는데 생선이요 완전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섯 분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가십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조금 천천히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하시면서 천천히 할게요. 시작. 2, 3, 4, 5, 6, 7을 그냥 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저희 흰머리 주장가 다 배우셨죠? 덩덩 쿵따쿵 덩딱딱 쿵따쿵. 거기서 덩덩 쿵따쿵 계속 연결가락에 계속 나왔습니다.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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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따쿵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계속 그 발림장단 전까지 한번 두 번씩은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따쿵 쿵따쿵 덩 딱딱 쿵따쿵 네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따쿵 쿵따쿵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따쿵 다음에 궁이 궁따궁 하고 비잖아요. 그거를 다 따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박에 맞춰서 호흡으로 다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해보겠습니다. 궁따궁 5번 궁따궁따궁따궁따 하나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담비님 부탁하실래요? 한번 시작! 5번, 5번, 6번, 7번 궁따궁따로 시작!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죠. 하셔야죠. 시작. 5번, 6번, 7번. 궁따궁따궁따궁따. 시작.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따궁따궁 붕은 이미 넘어가 있어야 돼요. 시작. 그게 거기가 좀, 네. 거기가 좀 있습니다. 6번만, 6번만, 7번만 다시 시작.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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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장단을 치우셔야 됩니다. 조금 그게 좀. 다시 또 하시기로 하고 일단 발림 부분부터 2, 3, 4, 5, 6, 7, 8까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쳐볼게요. 덩궁 궁따쿵부터 시작! 자, 휘몰이는 이게 답니다.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왔다 갔 왔다 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공공타 하나 둘 셋 넷
보통 연주에서는 여덟 장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넵.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잘하셨어요. 자, 누가 나하고 초니의 이제 모든 거를 오늘로써 일단 한번 이렇게 딱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해서 이제 그 발을 어디다 더 넣을 거냐 뺄 거냐 그거만 좀 더 디테일 부분을 살려드리고 매진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매진 부분은 그 전에 이제 나중에 뭐 자진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니까 한번 매진을 외워두시면 여러모로 한 두세 군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덩궁 국덕 궁부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 감사합니다. 좋네.